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과 화요일 출장을 다녀오느라 저희 장채린 양과 장은비 양이 함께 수고를 해줬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 저와 함께 암호화폐 주요 시황과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리플 코인 360 페이지를 통해 보면 붉은 빛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은 초록불을 연출하고 있는 등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조금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혼조세로 붉은 빛과 초록빛이 오가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먼저 시장 가치 1134억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3.4%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0.02%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다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리플도 1.15%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3위부터는 강세가 더 많은데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네.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3.39%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0.71%, 라이트코인 1%, 트론 3%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시장 가치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이 각각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4위부터는 조금 시장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위까지의 코인들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위의 웨이브는 4%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밑으로 내려봐도요.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거래소의 거래량 동향 살펴보셔야죠.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바이낸스와 OKEX 그리고 GB.com이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와 OKEX는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각각 37%, 24% 줄어들었습니다. 업비트의 순위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업비트가 좀 많이 순위를 떨어뜨린 모습인데요. 33위까지 네, 거래소 순위 내려가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거래량과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0.49%, 리플 0.61% 하락 중이고요.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의 거래 금액이 많고요. 시가총액도 13조 3,598억으로 더 많습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나머지 상위권의 암호화폐들은 빗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큰 폭의 상승세는 오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 현재 0.84% 내리고 있고요. 379만 6천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가장 많은 트론은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코인텔레그래프의 시황 기사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시장을 점검을 하면서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3,400달러에 머물고 있다라고 전해줬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 가격이었던 3,655달러를 밑돌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주 시작 가격인 0.32달러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1위와 2위 코인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119달러, 주간 시작의 가격이었던 119달러보다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론이나 아이오타,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등이 2-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고요. 20위 안에서는 웨이브가 이 기사가 쓰일 당시에는 7.4% 상승을 했었나 보네요. 지금은 약 4% 정도로 상승폭은 축소해주고 있지만 웨이브가 굉장히 오늘 선방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CBDC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단기간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기사는 잠시 후에 다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런 와중에 뉴스BTC의 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스BTC는 존 놀먼드의 말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가치의 저장고로서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내놨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JP모건 교차자산관리 본부장입니다.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금이 2010년 7월 이후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나은 위험 회피 수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금 같은 경우는 S&P500의 최악의 10개월 동안 6배는 더 넘게 안전한 자산임을 입증했지만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3번 정도 만 더 나은 자산임을 입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 8월 31일의 경우를 보면요. 그때 S&P 500 지수가 5.679% 떨어졌었는데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39% 넘게 잃었지만 금을 가진 사람들은 12.2%의 수익률을 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1년 9월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가 아마 확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37%가량 떨어진 날 S&P는 7.176% 떨어졌었고 금은 11%가량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자, 지난 1년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까웠는데 금이나 엔화보다는 헤지 목적으로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산 자체가 약세라면 낮은 상관관계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무시했다. 또 KPMG가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그런 확장성, 신뢰성이 위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JP모건 관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 관련 이야기인데요. 삼성이 암호화폐를 적용할 것이다. 그 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갤럭시 S10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나왔죠. 네, 바로 지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페이 써보셨겠지만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기기를 마그네틱 방식의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결제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모두들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15년 2월에 루프페이라는 미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갤럭시 S6부터 이 기술이 적용이 됐었죠. 자, 암호화폐 지갑을 갤럭시 S10에 심는 것이 암호화폐 아주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모바일 기기의 특수한 보안 실행 환경인 TEE나 녹스 같은 이런 보안 환경을 실험해주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 게 굉장히 모바일 기기의 특수한 실행 환경이 안전성을 다른 어떤 저장 수단보다 더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 삼성이 지갑을 심는다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경쟁사들도 굉장히 여기에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컨소시엄이자 신용조합 서비스 조직인 CU레저가 기업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 R3에 합류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1,000,000 가치의 시리즈 A 펀딩을 끝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MyCUID라는 상품을 곧 출시할 수 있을 텐데 분산 원장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ID를 발급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주이고요. 관련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R3사는 사실 얼마 전에 분산 원장 기술의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SBI 재팬과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리플 때문인데요. 리플이 SBI와의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 리플이 결제 표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SBI가 리플의 고객이고 리플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R3와 리플이 과거에 좀 충돌도 있고 했지만 리플은 R3의 첫 암호화폐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좋은 뉴스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인 어널리시스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해킹의 60% 10억 달러 이상이 두 개의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됐다는 분석입니다. 알파와 베타라고 이름 지어진 이 두 그룹이 주인공인데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범죄가 바로 지금 해킹이라는 건데요. 베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알파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가 결국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지 많은 질문을 낳는다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트워크에 대한 51% 공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비록 이게 비용이 더 커서 가능성은 낮지만요. 목표가 돈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낳는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발표된 DRA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오스와 트론이 DApp 채택에 관해서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메인넷 출시 8개월 만에 이오스는 이더리움 달러 거래량의 50%를 차지하는 지배권을 장악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오스의 DApp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트론이 38%라면 이더리움은 6%에 불과한다. 온체인 US 달러 기준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할게요. 자, 그만큼 트론과 이오스가 많이 따라잡고 있다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18년만 해도 이더리움이 장악하고 있던 이 DApp에서 슬슬 이오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범위를 많이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앙은행들 소식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란의 은행들이 지금 현재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서 많은 고통을 낳고 있는데 정부가 그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서두를 것이다 라는 분석이 크립토 글로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틀 동안 어떤 컨퍼런스를 정부 주도로 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공식적으로 29일에 열리는 이 테헤란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암호화폐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주제 자체가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네요. 자, 스위프트를 통해서 결제를 못하게 된 이란이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왔는데 최근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란이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어떤 규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도 곧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초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크립토 글로브를 통해서 역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인도는 규제를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왔죠. 해왔기 때문에 규제를 내놓기는 하겠지만 이것의 한계는 물론 지금 거의 다 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한계로 남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2월 비트코인 선물 3,370선에 마감을 했고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도 비슷하게 0.44% 내리면서 3,365선에 거래를 마감 지었네요. 자, 다시 한번 코인360 페이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방송 시작 당시와 분위기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1.03%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3,400달러 선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05달러 선에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주요 시황과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